일단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어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대세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올리려면 결국 이제 반도체 대장이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550선에 대한 부분들 다시 탈환을 좀 위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정고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움직임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두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HBM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선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세대죠. HBM3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랑 HBM 관련된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쉐어 또한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HBM 자체가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워낙 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결국 HBM의 어떤 선전으로 해서 SK하이닉스의 지금 메모리 쪽에서 마켓쉐어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좀 늦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10월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 4세대에 관련돼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샘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지금 이미 발송을 해서 지금 이제 검수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 정도면 지금 HBM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BM 관련돼서 다음 세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기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세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세대가 지금 이제 내년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앞선 상황입니다만 삼성전자가 거의 다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마이크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중이 없어지는 한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양분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뿐만 아니라 뭐 전통적인 메모리에 대한 어떤 업황 반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파운드리 또 여기에 또 이제 첨단 패키징까지 좀 묶어서 약간 세트를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HBM에 어떻게 보면 GPU를 좀 패키징하는 좀 그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패키징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분명한 역할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8월에 무역 수지가 좀 발표가 됐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월 평균은 69억 달러, 지금 2분기 월 평균은 75억 달러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달에는 지금 80억 달러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 추세가 나오고 있다. 결국은 4분기 정도 된다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지금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HBM의 경쟁 플러스 전통적인 메모리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ARM 관련돼서 지금 IPO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인텔, AMD, 그다음에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앵커로서 지금 초기 투자자로 지금 이제 내정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AR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좀 대항할 수 있는 GPU를 좀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출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반등, 여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움직임, 이에 따른 밑에 있는 전통 소부장 내지는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 가지 모멘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메모리 업황의 회복, 그리고 HBM 시장의 확대, 그리고 ARM의 나스닥 상장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유가가 지금 보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달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환율
부분을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유가도 굉장히 큰 복병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가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가의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런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영향에 이런 것들이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이런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는 이런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대응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속에서 이런 단기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유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보다도 뭐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뭐 88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외 사우디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도 5일 성명이 나왔죠.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3개월간 유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봤을 때는 뭐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약 900만 배럴에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말까지의 원유 생산 감소, 당연히 원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참고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유 감산과 더불어서 원유 수요 증가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타이트한 공급 지속 그리고 주요국들의 현재 원유 재고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뭐 WTI 같은 경우에는 9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 뭐 올해 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105달러까지도 지금은 추세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내 종목들까지 함께 보게 된다면 이 원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LPG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올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같은 이런 LPG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슈가 최근에 있었던 날, 뭐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직은 큰 거래대금이 하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좀 더 매수로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진 코스닥 시장 0.4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유가와 관련된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HM 관련된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프로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HM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하나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M 관련된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 ISC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가권에서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좀 이제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가져온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외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리플로우 좀 장비를 좀 생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PCB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부품을 서로 붙이는 장비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레이저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이저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엠코와 좀 독점적인 계약을 좀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제가 볼 때는 이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 지금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는 어떤 그러한 좀 공시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다른 업체에 좀 납품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TSMC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의 장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이제 HBM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HBM3 공급 같은 경우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투자라든지 기술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좀 구체화된다고 하면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별로 주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좀 밸류에이션이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좀 안전한 구간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나 ISC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텍 같은 경우는 7월 14일 날 지금 7만 원 이상의 좀 고점을 찍고 한 40%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4만 원 초반대까지 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 조정, 지금 가격 조정을 받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이고 좀 안전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모멘텀의 변화는 분명히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올라간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5만 100원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5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근람 대표님. 네, 저는 현재 이런 코스닥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어떤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의 부재로 인한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이런 개별 섹터들 안에서 현재 어떤 섹터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여기에서 바닥권에 있는 이런 저출산 관련주를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AMG 엔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올라와서 수익권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봐야 되는 섹터는 우리가 강하게 올라왔던 뭐 예를 들면 초전도체 같은 이런 섹터들을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할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주도주는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다양한 섹터가 있겠지만 로봇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로봇 섹터 중에서도 뭐 서비스용 로봇, 제조용 로봇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많이 높아지지 않은 AI 관련한 제약형 로봇주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큐렉소입니다. 이 큐렉소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과 재활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핵심 제품인 관절 로봇인 T솔루션 1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개발한 이후에 납품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료 관련해서 로봇 그리고 AI까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렇게 다른 로봇주들이나 많이 올라온 제약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 AI 쪽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글로벌의 지능형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로봇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여기서 또 한 가지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노려보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대기업들의 로봇 관련주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이나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까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로봇주들 그 외에도 이런 의료 AI 관련된 로봇주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지만 22,500원대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추가로 매수 접근 가능한 위치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있는 AI와 로봇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 큐렉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